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대출이 어떻게 2년 만에 70% 정도가 늘어납니까? 100조에서 170조 원이 됐네요. 이야, 대단하네요. 전세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전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소비지 않습니까? 소비. 본인 경제력에 걸맞지 않는 과도한 소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 돈을 빌려가지고 전세비를 대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 보니까 저도 생각보다 많네요. 전세 대출의 70%가 2년 만에 늘어난 겁니다. 170조. 주택담보대출의 3배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이건 분명히 뭐죠? 정책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2020년 1월 달에 100조 원 정도였는데 이게 170조로 늘어난 겁니다. 2020년 초에 101조 원이었던 은행권의 전세 대출은 2022년 12월 말에 170조 5천억으로 증가했다. 70%가 늘어난 겁니다. 그 이유를 분석한 걸 보니까 전세 가격이 급등한 이유도 하나가 있지만 또 다른 것은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가 싸니까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 겁니다. 가상화폐 투자도 하고 B2, 빚내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30대 빚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늘어나 있는 거죠. 내가 정말 빚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정말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까? 이런 전세 대출을 이렇게 이름 허용했으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2년 동안 70조가 어떻게 늘어납니까? 전세란 것은 기본적으로 소비지 않습니까? 그죠? 주거 서비스를 소비하는 건데 뭐 일부분은 어찌할 수 없는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전세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럼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자기가 누리는 주택 서비스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지. 다 빌려가지고 기존의 소비를 계속 유지한 거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여러분 오늘 토요일 날 아침 방송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4월 1일 날 이 도둑놈들 시리즈 4권이 나올 겁니다. 2020년 총선 어떻게 훔쳤나. 예. 여러분께서 많이 구입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가 지금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투표를 지키는 겁니다. 예. 투표를 지키는 거니까 이 투표를 지키려면은 투표의 실상이 지금 어디에 있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예. 여러분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후원과 이 지원을 해 주셔야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제가 계속해서 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요즘엔 책을 많이 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통해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보는 것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좀 여기 오늘 보시는 분들이 887명인데 여러분께서 좀 더 힘을 좀 더해 주시고 또 주변에 오래 꽃향기처럼 이와 같은 그런 책들이 널리 알려져서 우리가 선거를 지켜서 나라가 정상국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제 국민들이 나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더더욱 그 실감나게 알게 된 것은 이번에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을 보면서 더 리얼하게 이 문제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아 이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겠구나. 김YB님이 다 읽으셨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낙담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가 해결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서가지고 힘을 모으고 우리가 확산시키고 예, 이렇게 해야 그게 가능하니까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셔가지고 이 도둑놈들은 어렵게 쓰지 않고 또 분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시간을 한두 시간 들여가지고 읽으면은 입이 쫙 벌어지고 동공이 확대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적어 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못 지키면은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딴 게 아니고 우리만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이번에 이제 38 국힘당 당대표 경선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그걸 느꼈지 않습니까? 아 이제 뭐 아무도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한 걸 봤으니까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제 이제 모토가 유쾌한 실시간 방송을 하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도 좀 유쾌하게 그렇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